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레딧 브리온에서 코치로 하고 있는 권지민입니다. 제가 이제 크게 뜻 있었던 아이디는 딱히 없고요. 그냥 딱 보면 뭔가 신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스는 스타크래프트 그 비행기고 또뭐 캐스퍼 그전에 그거는 그 예전에 뭐 꼬마 요정 캐스퍼 캐릭터 그거고 뭐 아이스베어는 그냥 제가 곰 좋아하고 거기에 그냥 얼음 붙인 거고 그동안 이제 간간이 방송하고 이제 놀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게임 좀 총게임도 많이 했고요 RPG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나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프로 할 때는 진짜 게임만 했거든요 어디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책 같은 것도 좀 보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이제 놀다가 좀그 슬슬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통장도 그렇고 그러던 참에 이제 그래가지고 롤좀 대회 챙겨보고 게임도 좀 하다가 이제 제안 이 브리온 전에 온 제안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찌어찌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감독님한테 지금 계시는 최우범 감독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 선수랑 이제 감독님으로 처음에 만났죠 구삼성이 분해되고 신삼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따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팀에 들어갔었죠 그 외에 특별한 스토리는 딱히 없고요 그쵸 가끔 제가 이제 방송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사실 뭐좀 해방을 하고 가시긴 했는데 가끔 그 외에는 딱히 제가 막 갑자기 와서 매니저 달라고 하시질 않나 좀 못하면 까고 가시질 않나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큐베나 뭐 스티치나 뭐 코장이나 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사실 어제 환중이한테 요새 페인 컨셉 아니냐고. 저는 그냥 있었는데, 페인처럼 보이나 봐요. 실행 중이에요. 감량을. 네, 무려 한 1, 2kg 정도 뺀것 같아요. 이제 좀 게임 끝나고 전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승우 코치 형이, 거의 하시고 이제 저는 좀더 디테일한 거 아니면 좀 말이 안 나온 거 그런 거 찾아서 이제 따로 첨언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승우 형이랑은 와서 처음 알게 된 그거고 감독님은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인연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딱히 그런 거 없고 비슷한 거 같아요. 그때나 뭐 지금이나. 저는 이제 코치라서 선수 때보단 덜 지적받을 일이 없긴 하죠.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특별한 노력을 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항상 같이 지내니까 잠도 같이 자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당연히 목표가 될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좀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네, 그거는 좀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가 없어서 좀 평가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저 스스로 도움이 됐냐 안 됐냐가 좀 크게 적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1부에서 시작하는 팀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좀 아직 불안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을 수밅에 없겠지만, 꾸준히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열심히 힘내서 선수들이랑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